안녕하세요. 커피 포스트 이치훈입니다. 제가 커피를 하면서 COE를 낙찰할 수 있게 될 거란 생각을 별로 못 했었는데요. 이번이 아니고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COE 페루 2019년을 낙찰받았습니다. 1등, 2등을 낙찰받았고요. 지금 공동구매로 서머너베이나 이런 커피들을 많은 마이크로 로스터 분들께 나눠드리다 보니까 제 공동구매는 제가 가져오는 거의 원가로 많이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생두를 같이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이제 좋은 커피를 한국에 많이 들여올 수가 있는 어떤 바탕을 많이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페루 COE 1등은 근데 나중에 COE에 대한 썰로 따로 하나 더 풀어볼 건데요. 이번 추출 영상 전에 잠깐만 COE 썰을 풀어보자면 ACE라는 기간이 제 생각보다는 정말 허술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농부들도 그렇고 품종에 대해서 농부들도 잘 모르는 편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할 거라 생각했지만 농부들도 잘 모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소비국에서도 이런 활발한 움직임들이 제가 열심히 일으키고 있지만 이런 활발한 움직임들이 전체적인 커피 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기본이니까요. COE 1등 같은 경우에 원래 마르셀이라는 품종이었어요. 마르셀이라는 품종이었고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품종이 그 농부의 뭐라 하죠? 장인어른이 아니고 여자분일 건데 Father in Law라고 돼 있는데 장인어른이 아니고 시아버지인가요? 네, 시아버지인가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냥 품종이라고 해요. 그들은 이제 그게 버번의 뮤테이션이라고 생각했지만 월드커피 리서치에 보내고 나니까 그 품종이 코스타리카 9호라는 인트로그레소로 밝혀졌었습니다. 참 황당하죠? 옥션 끝났는데? 옥션 끝나고 보냈는데 품종 1위 바뀐 거예요.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커버 엑설런트를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지. 옥션 끝나고 품종이 바뀌는 그런 옥션을 누가 믿겠어요? 뭐 사실 맛은 정말 좋았으니까 1등의 그 마르셀이라고 할 만한 그런 미스테리한 품종이 멋이든데 무산소 발효 맛이 나고 막 그런 특이한 커피였거든요. 2등은 게이샤 잉카입니다. 나중에 COE에 대한 썰은 제가 좀더 깊이 있게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낙찰받고 누구와 받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받는 기간 이런 것도 조금 간단하게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출 세계관의 확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로스팅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조금 정리해보면은 입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입자가 일정한 게 추출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완벽한 어떤 이상적인 추출이 있다면 입자 모양들이 완벽하게 똑같은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로스팅을 공부하면서요 얼핏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자 모양이 똑같아도 입자 내부가 다르면 어떨까? 물론 다르긴 다르겠지만 로스팅할 때 우리 그런 얘기하죠. 속을 잘 익혀야 된다. 속을 잘 익히면 잘한 로스팅이란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속을 잘 익혔다고 해서 웰 디벨롭이고 잘된 로스팅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추출에 좀 이상적인 추출로 보면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이븐 익스트랙션으로 보자면 겉과 속이 똑같이 익은 그런 로스팅이 내가 원하는 추출을 하기엔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향미를 만들어내기에는 낙 정도의 로스팅 균일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과대 과소 추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입자가 똑같으면 과대 추출되는 부분과 과소 추출되는 부분이 줄어들고 이상적인 추출이 많아진다. 그 이상적인 추출의 범위가 많아지는 게 말코닉 이케 43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원두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완전 덜 익었어요. 그림같이 말이죠. 그림에서 보듯이 다양한 배전도에 대한, 그러니까 똑같은 배전도여도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덜 익었다면 입자가 아무리 똑같아도 어떤 비는 딱딱할 것이며 어떤 입자는 굉장히 무르겠죠. 어떤 입자의 부분은 성분이 없고 어떤 입자의 부분은 성분이 굉장히 많고 완전 중구난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건데요. 속을 잘 익히는 로스팅 쪽이 노르딕 로스팅에 좀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극약배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극약배전을 하면은 항상 근데 대부분의 원두는 겉보단 속이 덜 익어요. 어쩔 수 없이 보통은 그래요. 속이 더 익어가는 것들을 베이크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커피 맛이 정말 밋밋해지는 편입니다. 근데 노르딕 로스팅이라고 할 만한 게 극약배전이고 속이 덜 익으면 우리가 못 먹잖아요. 진짜 못 먹는 만한 우디한 느낌이랑 더블 맛이 나오거든요. 근데 속이 잘 익고 극약배전이면 속이 잘 익은 편이고 극약배전이면 우리가 마실 만한 굉장히 독특한 뉘앙스가 나온다는 거. 반대로 강배전 있죠. 많이 볶은 커피에는 의도적으로 속을 덜 익히기도 해요. 그러면은 산미가 좀 감돌면서도 좀 다채로운 맛을 가진 강배전이 되거든요. 이제 싱겁고 밋밋한 커피가 아니고 바디만으로 즐기는 게 아니고 미묘한 어떤 산미 톤이랑 여러 가지 향들과 맛들이 그라데이션된 그런 커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적인 추출로 봤을 때는 원두 자체가 그라데이션된 색깔의 그라데이션된 커피는 추출 쪽으로는 좀 이상적이진 않겠죠. 왜냐하면 모든 입자들이 추출되는 어떤 수율의 어떤 한계점과 기준들이 다 달라 버리니까 내가 아무리 이상적으로 추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입자를 아무리 균일하게 뽑아내는 그라인더여도 이상적인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입자가
똑같이가 있다. 그러니까 원두가 똑같이가 있으면 그라인딩이 잘 되었을 때더 극도의 효과가 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한 한 단계의 어떤 추출 세계관의 확장입니다. 내가 아무리 추출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컨트롤을 다해도 로스팅이 잘안돼 있으면은 추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거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정말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이고 제가 생각해온 것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있다면은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언제든 제가 생각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꾸고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지금의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다. 좀 자존심이 상해도 배우는 게 낫더라고요. 배우고 내가 틀린 걸 인정하는 게좀 훨씬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낯뜨겁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로스팅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추출과 연관을 짓는다는 거. 그래서 커피는 모든 분야를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되긴 됩니다. 나중에 로스팅에 대한 얘기를 할때 노르딕이랑 순배전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그걸 그라데이션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언더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설 전에 화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에 배송할 건데 페루 CEO 1등, 2등 이번에 정말 싸게 팔고 있습니다. 빨리 많은 분들과 나누고 새로운 커피들을 제가 찾아볼게요. 찾고 공동구매로 생도 좀 판매하겠습니다. 커피 쇼핑몰 아시죠?